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제 2주 연속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9월 5일 내일 주일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참 행복합니다. 이번 주 제목은 좀 기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외에는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참 행복하다고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에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은 그건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하나님만이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체질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지역에 내가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3원일입니다. 3원일의 첫째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끝나면은 그 순간만 좋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그 말씀을 드려드릴 사람을 예비해 두셨고 그 말씀을 성취시킬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신앙 고백하는 기도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염려 안 하려고 하더라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른 데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사단마귀는 마지막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큰 문제, 작은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오직 나의 힘이 됩니다. 그 말씀만이 나의 정말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가 다 놓친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묵상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매일마다 체험하시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는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300명 명단 작성이라. 우리가 갑자기 300명 명단을 적으려고 하면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친구들, 내가 다니는 직장, 먼저 대상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도 적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기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하나님이 전도임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6장 22절입니까?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전도 대상자 명단을 주고 기도할 때마다 눈감고 하나님 이 대상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임을 열어주옵소서.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나는 자 그리고 나중에는 그 복음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 대상을 놓고 오늘의 기도를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답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 한 주간에 나는 문제 가운데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숨 쉬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지 그렇게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답을 아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속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숨은 뜻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12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이 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째, 창세기 3장, 나. 하나님 없이도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 물질이 전부이냐?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성공. 하나님 없이 나 성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운명입니다. 여섯 가지 운명.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게 고통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않게 눈에 보이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데 늘 약을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하는 그런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세 문제.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게 전달되는 후대의 문제. 이런 운명이 완전히 잡힌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흑암, 종교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답을 못 누리게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답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현장에 세우실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준비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옛말에 지피를 지기만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전략을 알면은 우리가 사단이 어떤 문제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필지기 백전백승.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이 광명의 천사죠. 광명의 천사. 천사가 아닌데 천사인 것처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떤 사단의 그 소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예배 마귀입니다. 이 예배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듯이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듯이 이 예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고 하나님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이죠. 여기 바뀌었네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광명의 천사.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은 세상 신입니다. 사단은 세상 신이에요. 신을 가진 것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이 미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사단의 세상 주인이 되겠습니다.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참 주인은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 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은 뭐냐? 말씀 붙잡은 힘이 가장 힘 있는 자체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영적 회복. 영적 회복하시고 복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습니다. 율법과 사건과 문제를 뭐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했냐? 복음 설명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자 그리고 복음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대상자와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기, 구원의 길을 그리기죠. 그 다음에 복음 선구 기록.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 메시지 하루에 한 번씩 꼭 시간 내서 보셔가지고 영적으로 힘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이후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걸 통해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 바벨이란 뜻은 혼잡이란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이제 흩어 놓으셨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는 흩어질 때
생명운동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얻는 자는 흩어졌을 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문제 가운데 절대로 생각 마음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 묵상 딱 하셔가지고 이번 주 지나고 전화를 통해서 날지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을 때 말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 말씀처럼 내가 자유했다. 내가 넌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후에는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한 분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왜 나는 혼자야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기도의 배경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얼마 있으면 추석입니다. 영적 싸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살리시고 여러분 복음 가진 한 명 때문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요셉처럼요. 요셉 한 명이 복음의 깃발이 되니까 그 가족, 그 민족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코로나19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참 행복하다는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모든 현장이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과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끝하면 고백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